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문을 닫은 폐교, 흔히 골칫거리로 여겨지지만 잘 활용하면 지역의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폐교들을 장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제 바람의 언덕에 자리 잡은 박물관입니다. 명사초등학교 해금강 분교가 있던 자리로 하나 남은 교실이 한때 이곳이 학교였음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앉았을 때는 교실이 크게 느껴졌는데 성인 되고 나서 와보니까 되게 작고 엄마 아빠가 이런 곳에서 공부했구나. 70년대 학교를 다닌 관람객들은 마치 과거 속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폐교 이후에 6년간 이 지역이 미활용되고 있었는데 박물관으로 재탄생되면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지역 학생들의 문화체험 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동군 정량면 옛 삼하초등학교입니다. 99년 폐교됐는데 2011년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지금은 에코하우스로 탈바꿈했습니다. 숙박시설에다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더해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창원 내서읍 중리초등학교 안평 분교는 리사이클링 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쓰던 교육 기자재를 손질해 9억 원에 가까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경남의 폐교는 현재 545곳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136곳은 이처럼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폐교는 뚜렷한 활용 계획을 찾지 못한 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어 지역 주민과 교육 당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